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팔레스타인, 영국군이 가자 지역 투르크 유세를 공격합니다. So the British thought they could take Gaza with tanks. 1차 대전 발발 이후 독일과 동맹을 맺었던 투르크군, 1915년 영국군이 주둔했던 스웨즈 운하를 공격하면서 1차 대전 무대에 들어서게 되었죠. 갈리폴리에서 투르크군에게 박살이 났던 영국군은 투르크군을 중동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집트 원정군의 동부군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투르크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연이은 패배로 인해 영국군은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죠. And the British are defeated by the desert. 영국은 투르크를 격파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그 두 세력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지독한 앙숙관계라는 것이었죠. 어쨌든 영국군이 노리고 있던 또 다른 지역, 가자 지역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구약 성경 시절부터 내려온 오아시스 도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고 있던 또 다른 부대, 영연방 호주군 4경기병 여단이었죠. 웃고 즐기는 분위기에서 불행히도 이들이 사막에서 처음 마주친 대상은 가자를 공격하다가 투르크군에게 처참하게 박살이 난 영국군 부대였습니다. Another bloody disaster, sir. They reckon on 18,000 casualties. 이 부대 역시 팔레스타인에 끝없이 투입되었던 당시 영연방 안작 기병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16세기 이후 수백 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팔레스타인, 전 유럽과 맞짱을 뛰며 전성기를 누려온 오스만 제국이었지만 그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고, 1차 대전 발발 이후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독일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미 아랍인들을 잘 구워 삶아 자신들에게 저항하도록 유도했던 영국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영국을 도와 형제와 같은 오스만과 싸워야 했던 이유, 바로 영국이 아랍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Free cheers for the light elves! Hip hip! Hooray! 조롱인지 격려인지, 가자 공세를 두 번이나 실패했던 이 영국군에게 호주 기병 부대원들은 2년 전 그 갈리폴리에서처럼 참 적절한 시기에 와준 지원군이자 총알바지들이었죠. 어쨌든 이제 투르크군과 싸워야 할 차례가 된 호주 기병대. Well, Chevelle's been given command of the whole desert column. The regiment will be moving out in 10 minutes. 영국군 상부의 명령으로 투르크군 진영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These are our trenches, Bull. They end on the Wadi Gaza. Past here, Turkish cavalry from Beersheba. 당시 영국군 필살의 목표, 가자 지역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느게브 사막의 전략적 요충지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죠. 이 부엘세바를 손에 넣을 경우 그동안 점령에 실패했던 가자 지역을 고립시키고 예루살렘 진격이 수월할 수 있었던 상황. You know why the hell did it take Moses and the Jews 40 years to get here from Egypt? I reckon they knew what they were in for. 이동 중 정찰을 나온 이 기병대 병사들. Now I'll get him. 약간 무모하게도 딸랑 혼자서 이 아랍 병사를 추격하는 프랭크. 대뜸 봐도 함정인 것 같은데 당연히 매복한 아랍 병사들의 공격을 받고 오히려 역추격을 받게 되었죠. 무스타파! 아, that leg looks bad, Frank. 결국 프랭크는 후송을 가게 되고 그 후임자로 오게 된 한 어린 병사, 20살이 채 안 된 데이브 상병이었죠.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는 이 데이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테스. And I suppose we better go fix you up with a horse. 그런데 데이브 이 친구 보기보다 말 다루는 솜씨가 꽤나 뛰어납니다. 심지어 사격 실력도 수준급. 그래도 꼬투리 하나는 잡아줘야죠. The trouble is Turks don't stand still. Neither do rabbits. 말빨도 좋습니다. 신참 병사에게 기합을 잡니 어쩌니 하면서 한따까리 할 법하겠지만 여기는 영연방 호주군. 아주 쿨하게 실력이 출중한 데이브를 동료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데이브에게는 무언가 결격사항이 있었습니다. What's happening, Taz? Turks got a railway out to the east. Brass reckon it's cramping our style a bit, so we're gonna blow it up. 투르크군의 보급선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 작전을 시작하는 기병대. It's bloody Turkish cavalry. 그리고 폭파되는 보급선 철도. 말도 잘 타고 사격 실력도 뛰어난 데이브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 사람을 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후송을 갔던 동료 프랭크가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병사들. Clinton's bloody rifle for! Who's the best bloody mate you'd hope to find and get some gutless little wonder? 그 이후 테렐파라 지역으로 캠프를 이동한 호주 기병 요단. 적기의 공격으로 그만 부상을 당하게 된 데이브. 결국 선임자와 마찬가지로 후송 신세가 되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데이브는 종군 간호사 앤의 간호를 받게 되었죠. 당연히 이 두 인간 눈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 전쟁 중에 연애질 하는 것들은 취급 안 합니다. 어쨌든 데이브에게도 복귀의 날이 찾아오고, 어디 감히 다 나왔으면 조용히 복귀나 처할 것이지. 그리고 어느 날 기병대 캠프에 등장한 한 느끼하게 생긴 영국군 장교, 새로 임명된 원정군 사령관의 보좌관이자 게다가 무려 시오니스트 마이너치하긴 소령이었죠. The name is Danish, not German, as you so obviously suspect. And who is the new commander-in-chief? General Sir Edmund Allenby. 에드먼드 앨런비 장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 불리우던 에드워드 로렌스와 함께 아랍 비정규군을 지휘했던 인물. 첫 번째 작전, 부엘셰바를 향하는 길목에 매복해서 트루크 정찰대를 공격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에서도 역시나 데이브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못합니다. You're not cut out to be a soldier. You know that, don't you? 이 생명 존중 사상이 가득한 병사, 상관의 배려로 후방 야전병원 의무병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굳이 총을 잡을 필요가 없는 보직을 얻게 된 데이브. 그곳에서 그리운 간호사 앤과 재회하고 꿀을 진득하게 빠는 나날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I want the Turks to think we're going to attack Gaza again. Actually, we strike at the other end of the line, at Beersheba. 마이너치하겐 소령과 부엘세바 공세 작전을 계획하는 앨런비 장군. 느끼한 마이너치하겐 소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죠. I can arrange for certain documents to fall in the hands of the Turks, indicating that any attack on Beersheba would be a feint. 이 말인즉슨 가자 지역을 주력으로 공격하기 위해 부엘세바를 공격하는 척한다는 문서를 트루크군에게 슬쩍 유출시킨다면 트루크군 측은 부엘셰바보다 가자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나름 통수에 통수를 치겠다는 계획. Major, man up! Turks! 역시나 예상대로 나타나준 트루크 병사들, 그리고 새 빠지게 튀는 두 친구. Hello, dear. 문서 가방을 슬쩍 흘리는 마이너츠 하겐의 발령기. Leave it! Come on, man! 역시나 그 문서는 계획대로 트루크군 지휘부에 전달됩니다. 트루크 지휘관과 독일군 레이체르트 대위 아리까리 합니다. 정말 문서대로 부엘세바 공격이 미끼 공격일지 아니면 대규모 주력 공격일지. We will assume that any attack on Beersheba is a mere decoy, but I shall plant explosives in all the wells, ammunition dumps, and railway installations. 우물.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불리우던 맹세의 우물이 있던 부엘세바 지역. 부엘세바는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 종교적으로 정말 의미가 남다른 곳이었죠. British infantry will make night marches against Beersheba and attack at dawn from the south and the west. It's our responsibility to capture the town's wells. Of course, every man has his water bottle, one quart. If we fail to take Beersheba in one day, we cannot fail. 드디어 부엘세바를 향해 진군하는 기병대. 각자가 지참한 식수가 바닥나기 전에 부엘세바를 공략하고 그 맹세의 우물을 온전하게 수중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패배 패배를 거듭했던 영국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이튿날 새벽 마침내 부엘세바 지역이 시야에 들어오고, 부엘세바에 대한 영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Nothing more than large patrols. The main attack will fall on Gaza, and we must not be tricked into thinking otherwise.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국군의 미끼 공격이라 생각한 레이체르트 대위. 하지만 영국군의 상황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국군 보병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트루크 포병 화력에 실패를 하면서 덧없는 시간만 소비하게 되었죠. 황량한 사막 그 먼 길을 진군하느라 병사들과 마력에 필요한 식수가 거의 바닥난 상황. 부엘셰바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ome of our horses will have been without water for 48 hours. Unless we take the wells of Beersheba intact,
We not only face defeat but a military disaster. 1917년 10월 30일에 부엘샤바를 공격하기 위해 호주 기병대가 집결합니다. 데이브 역시 이 전투에 의무병으로 참가하고 있었죠. 'Australian Light Horse advancing on eastern defences. They seem to be deploying to charge. They won't charge. Charge! 정말 새빠지게 돌격하는 호주 기병부대. 식수까지 바닥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기병부대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돌격뿐이었죠. 투르크군의 강한 포격을 받는 기병부대. 하지만 그 미친듯한 돌격 속도는 투르크 포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 쏟아부는 화망을 뒤로하고 전속력으로 돌격합니다. 부엘셰바의 다음 방어선은 소총부대. 정말 무모한 돌격이었지만 이 호주군 4경기병 여단의 기병 돌격은 그 옛날 발라클라바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온갖 저항을 뚫고 3km에 달하는 기병 돌격으로 투르크 참호를 돌파한 기병부대. 영국군 전사에 기록되는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군의 공격을 잘 막아왔던 투르크군에게 악몽이 시작되었죠. What is happening? Your clever little illusion has reached Beersheba. 그제서야 허겁지겁 부엘셰바의 모든 우물을 파괴하는 레이첼트 대위. 우물이 모두 파괴되면 부엘셰바를 점령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If you'd give me the chance to blow your bloody head apart. 그렇게 모든 우물의 파괴를 가까스로 막은 기병대 병사. 1917년 10월 30일에 4경기병 여단의 고작 1시간의 기병 돌격 작전으로 부엘셰바는 영국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기병대의 전사자는 31명. 그 다음 달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지역 역시 자연스럽게 영국군이 점령할 수 있었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손에 넣은 영국은 향후 30여 년간 이 지역을 위임 통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투르크에 저항한 대가로 아랍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약속했던 영국. 물론 그곳이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투가 있던 그날 영국에서는 유대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한치 앞일도 생각지 않았던 이 이중계약으로 20세기 비극의 역사는 시작되었죠. 32년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에서 아예 발을 뺀 영국이 남기고 한 자리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해결하기 힘든 지독한 갈등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호주 4기병여단의 부엘셰바 전투에 관한 이야기, 사막의 용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